아, 요거 쇠떡이 오늘 뜯어 놓은 모양이네, 이거. 쇠떡이. 이걸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나, 이거를. 응? 보기도 이렇게 무슨 귀 파내는 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지. 보기는 맛대가리도 없게 생겼는데, 이게 여러분, 그 희한하게요. 보기와는 달라요, 이게. 응? 식감도 아주 희한하고. 자, 이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쇠떡입니다, 쇠떡이. 요즘 저, 여자친구가 요즘 나물 뜨는데 푹 빠져가지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쇠떡이. 자, 요거는 어제 그, 예, 우리 함도사님들 보셨겠지만은, 그, 산나물 떴다가 두릅을 몇개 이렇게, 예, 땄고, 요건 뭐지? 요거? 어슬이요. 어슬이구나. 어슬이, 요거 그거죠? 활량나물. 네. 활량나물입니다, 여러분. 요거. 어제 제가 몰라가지고, 그, 어제 이것 좀 알면 가르쳐 주세요. 이랬더니, 활량나물이라고 맞아. 대가닥 답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활나물, 일명 활나물, 활량나물 이러는데, 아주 좀 부드럽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저기, 이, 두릅에다가, 이 초장을 찍어 먹으면서, 그, 한라나물에다가 요거 일하다가, 아, 사실, 저, 간혹, 여자친구 집 가까이 올 때, 예, 원래는 짜장면도 사 먹고, 뭐, 요렇게 하는데, 예, 가까이 이렇게 오면은, 함께 하고 가시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밥에 요거 짜장면도 조금 넣고. 장아찌에 활량나물에 한량나무, 요거는 두릅에 민들레와 새뜨기? 자, 그래 설명을 해 드리겠다. 요게 여러분 쇠뜨기. 이게 활량나물인가요? 네. 활량나물. 봄의 이거는 향연입니다. 저기 명이 장아찌. 요거는 저기 어수리랍니다, 어수리. 어술이 어제 좀 뜯었잖아요. 어수리. 자, 강원도 사는 사람들만 그런지, 특권.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 그런지 몰라도, 특권이지. 아니, 나물이 아주,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어제 여러분 제가 뭐 오바 좀 하면서 이렇게 뜯었는데, 이게 나중에 들었더니 이게 왕꼬들배기랍니다, 예, 왕꼬들배기. 왕꼬들 보기. 맛있어, 김치 담가. 크, 여기 아삭아삭하게, 겉절이에도 맛있고. 맛있다는데, 여러분. 여기 왕꼬들배기. 자, 좀 예쁘게 생겼죠, 보면 여기. 동글동글동글한 게 토끼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자, 어제 그, 뜯어온 나물을 이렇게 힘들게, 에, 이렇게 다듬었어요. 오늘 또 맛있게 이렇게 하려고. 여기도 보면은, 저 양식 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비를 요렇게, 에, 다듬어 놨는데, 경기도 살던 아주머니 치고는 아주 바지런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 뜯어다 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예, 이 맛있게 요리하기 때문에 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자꾸 뜯어다 주고 있어, 이게. 어제 뭐 사실 같이 뜯긴 했지만은. 자,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요새 저 강원도나 이좀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 부지런하면은 막 먹을 게 지천이 이렇게 나물이에요. 천지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저 전부 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요 맛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제 그저 뜯어온 나물을 한번 하나씩 맛을 보면서 또밥한끼 이렇게 먹고 또 일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가 풀밭이네, 풀밭이요. 풀밭이라도 일단 두릅을 한그 산두릅이니까 조금해서 먹음직스럽죠. 산두릅입니다, 여러분. 산두릅. 완전 향이 다르네. 강이 가나세요.
이번에는 진짜 이 나물만 먹어도 초록색깔 해야지. 아니 이 나물에 요즘 빠져서 그런가 딴 거는 별로. 당연하지. 나물만치 좋은 음식이 어딨어. 나물면 비빔밥도 해먹고. 자 이게 어제 그 제가 그 나물 떴다가 요게 뭐이나 하고 물어봤던 그 활량나물입니다. 활량나물 한 맛을 볼게요. 활량나물 아닌데요? 이게요? 이거 전어고요. 이게 활량나무예요. 왜 활량나물이에요? 아유 이게 활량나무라고요. 그냥 드셔요. 간 다 됐어요. 활량나무 어저께 조금 뜯었잖아요. 아 식감 좋다. 식감이 좋더라고. 편안해. 이거는 전어. 어저께 내가 전어 뜯은 거야. 비슷한데 맛이?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그냥. 그렇지. 민나리과니까 다. 이거는 뭐라 그랬죠? 서덜치? 서덜치. 서덜치. 서덜치가 나 이거 향 맛있더라고. 자 지금 먹는 거는 서덜치입니다 여러분. 덜고 조금만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한 2분만. 이거 보세요. 이걸 이렇게 좀 해야지. 손으로 쌓여줘. 했어요. 찍습니까? 네. 그럼요. 제가 이 투럭부터 먼저 한번 장에다 찍어가지고 어제 근데 저 장에 뭐가 있어요? 아 이거 그거다. 아, 서덜치. 서덜치. 서덜치 맛있어요. 서덜치부터 먹어볼까요? 네. 서덜치. 여러분 돌 많고 거칠거칠한데 잘한다 그래요. 이게 서덜치입니다. 서덜치. 참치, 서덜치. 또 뭐예요? 무슨 나물치, 무슨 치가 치가 많은데. 참치. 참치도 맛있지. 맛있죠? 이 향기. 향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요게 전어예요. 요게 활나물. 활량나물. 식감이 좋더라고요. 고추장 안 찍어도 돼. 간이 다 됐는데 짜게 했을 텐데. 아 식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마세요. 자 이번에는 활량나물. 활량들이 옛날에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기생집에 놀러 가고 하는 사람들이 활량인가? 이거 활량나물입니다. 이거 활량나물. 저도 활량이기 때문에 활량나물을 먹어볼게요. 아 이 모자. 오늘 통이장에서 멋지네요. 방송할 때 쓰려고 만 원 주고 샀어요. 잘 어울려요. 시원해 보이고. 진짜요? 네. 자 이번에 활량나물을 먹습니다. 네. 식감이 좋죠. 참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요. 하루하루. 산나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기쁨. 기쁨, 맞아. 나도 그래. 아서가서. 어떠세요? 잡내가 한 개도 없네요. 잡내 없어요. 이거는 잡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릅 내가 먹었으니까 아직 안 먹었죠? 아까 드셨지 않았어요? 자, 이번엔 두릅. 나라 두릅 큰 거보다 이 산두릅이 아주 지금 딱 먹기 그래, 좋더라. 그래. 세상에 보약을 드시네. 보약을. 제철날은 음식만 먹어도요 보약 따로 먹을 필요 없어요. 제철에 나는 음식만 먹고 살면 돼요. 요게 무슨 나물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아까 순서대로 새뜨기. 새뜨기. 제가요 오늘 새뜨기 나물 다지면서 이거 좀 뜯어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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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요거를 들쩍 삶아가지고 요렇게 묻힌 거예요. 썸네일 한번 찍어보세요. 자 새떡이를 먹습니다. 요거 새떡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실물. 요거 새떡이. 아 식감이 향해. 초록 색깔이 반찬이 초록이니까 풍성해 보이네. 이거 전어입니까 이거? 네, 그거 전어예요. 미나리과 전어. 그것도 향이 좋아요.
요즘은 나물만 있으면 여러분 입맛이 비빔밥 먹어도 되고 김밥 쌀때 이런 거 넣고 김밥 싸도 얼마나 맛있는데. 자, 이번에는 전어입니다. 전어. 전어. 옛날에 저 TV 드라마 보면 전우 하는 게 있었는데 군인이 간다. 그건 전우고 이건 전어. 아, 그러니까 전어. 그건 전우. 전호. 맛있잖아 원래 이거 전어. 아, 이것도 진짜 부드럽네. 당연하죠. 미나리일까인데. 사방에 나물로. 복도 많으셔. 그 다음에 어누리. 어수리. 어수리. 이거 바로 무친 거예요 지금. 이것도 향이 벌써 쌈는데 향이 확 올라오더라고. 그냥 이게 뭐해? 뭐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해? 일로 와. 여섯 일곱 일곱까지네. 다 제각각 맛이네. 그럼 맛이 다 다르죠. 맛있게 무쳤네. 어떻게 무쳤어 이거? 이거 된장에다 무쳤잖아요. 된장 넣고 참기름 넣고 깨 들어가고 마늘 조금 들어가고. 이제 바라보니까 아 이거 혼자서 이렇게 맨날 맛있는 거 냠냠 해가지고 참. 자 이제 카메라 흔들지 말고 얌전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얌. 자연산 두릅. 두릅을 살짝 삶아 초장을 푹 찍어. 역시 자연에서 나는 산나물은 식감도 좋고 자, 우리 함도사님들도 가까운 들판에 나가가지고 산나물 많이 채취해서 이 입맛 없는 봄에 입맛을 좀 돋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